시작할게요. 먼저 큰 볼에 달걀 두 개를 깨뜨려 넣어요. 중란 또는 조금 작은 사이즈였어요. 깨뜨린 달걀을 골고루 풀어주세요. 그리고 알룰로스 분말 50g. 끝맛이 좋고 설탕 맛과 비슷해서 요즘에 자주 쓰고요. 레몬즙 3g 넣어요. 그리고 알룰로스 분말을 녹도록 골고루 섞어주세요. 알룰로스는 칼로리가 없어서 부담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휘핑용 생크림 80g을 넣어요. 여기에 프로틴 파우더 50g을 넣어요. 그리고 아몬드 파우더 130g 넣고 베이킹 파우더 4g. 채치면 좋겠지만 저는 귀찮아서 그냥 다 한 번에 넣고 골고루 섞었어요. 이렇게 뭉침 없이 골고루 섞어주세요. 설탕과 밀가루 그리고 버터가 없는 다이어트용 반죽. 이 정도로 잘 섞인 반죽. 이걸 주둥이 있는 그릇에 넣어서 사용해도 되지만 짤주머니가 있다면 더 좋겠죠? 짤주머니에다가 담고 이거를 이제 반죽을 틀에다가 부을게요. 6개짜리 머핀틀 사용했고요. 머핀용 유산지를 깔고 그 위에 반죽을 담아요. 딱 6개 나오는 분량의 반죽이에요. 반죽은 공평하게 끝까지 남은 거 없이 깔끔하게 탕탕 쳐서 반죽 골고루 펴고 종이 모양 잡아서 꾹꾹 눌러서 펴주세요. 그리고 예열된 오븐에서 구워요. 저는 20분 구웠는데 시간은 조절해 주시고요. 오븐에 그 오븐마다 다르니까요. 자, 그리고 다 된 이 머핀은 충분히 식혀주세요.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해서 기분이 좋아요. 간단한 다이어트 간식 머핀으로 만드니까 한 개씩 까먹기 좋고 양 조절하기에도 좋아요. 프로틴 가득한 머핀, 밀가루와 설탕은 없고 저당 머핀, 폭신폭신하고 참 맛있어요. 이런 레시피 하나 알고 있으면 다이어트가 조금 쉽지 않을까요? 이상 빵장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